중등 1년차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 과정 1, 2, 3, 4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뭘 했었나요? 코딩만 보면 스크래치 코딩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스크래치 코딩 2년차에서 했었고, 3년차에서 앱 인벤트, 4년차에서 또 앱 인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4년차에서는 실제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앱으로 작성을 해봤었죠. 하다 보니까 잘 된 부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달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중등 1년차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코딩 달트 랭귀지와 그리고 플라트와 앵귤러 달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재로 사용할 것은 Dart for Absolute Beginners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패킷 출판사 A프레스에서 나왔던 책일 거예요. 그래서 A프레스군요. 그리고 이 책은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320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니까 제 1장부터 해서 쭉 세팅 업, 셋업, 그리고 Dart 프로그램 쭉 해서 펑션과 데이터 스트럭처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웹 워크, How the web work? How does the web work?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HTML과 Dart 간의 상관관계도 공부하고 하는데, Dart가 무엇인가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Dart는 구글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Object Oriented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코딩을 기초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공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4년간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이용했었죠. 블럭 뭐 버튼을 가져오고 뭐 체크박스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뭐 블럭에서 어떤 매스 블럭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올해 이번 수업은 이제 그러한 시각적인 그립 코딩이 아니라 문자, 글자를 이용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글자 시각적으로 이렇게 블럭을 끌어다 놓는 위지 위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드래그 앤 드롭 방식과 이제 글자로서 코딩을 하는 것의 차이지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방식, 그리고 글자를 이용함으로 해서 굉장히 정교한 코딩. 그건 우리가 지난 프로젝트 수행할 때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만들면서도 이런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기능을 도저히 앱 인벤트로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달트라고 하는 이제 랭귀지, 언어, 글자죠. 글자를 이용한 코딩으로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쭉 해나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제 코드로 되어 있죠.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코딩입니다. 달트로 된 요즘 임포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 두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하라 막 이런 거죠. 이 방식과 지금 이 글자로 쓰이는 방식과 우리가 지난 앱 인벤트에서 공부했던 방식, 이 방식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차이점과 같은 점을 같이 한번 쭉 살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고 단어가 있고, 다음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단어가 하나 있고 또 점이 찍혀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뭐 단어가 있고, 그리고 가로 속에 뭔가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보던 구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앱 인벤트에서 많이 봤던 구조죠. 앱 인벤트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면, 앱 인벤트에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앱 인벤트에서는 어떻게 됐었나요? 블록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글자가 있고 단어가 있고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콜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점이 하나 있고 또 플레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단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형식을 그대로 글자로 그냥 풀어놓은 것이 이 달트나 기타, 달트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할 다양한 언어들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글자로 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해나가게 될 겁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중등 1년차 중에서 첫 학기에서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한번 봤죠. 앱 인벤트라고 하는 책을 봤었잖아요. 이책 기억나시죠? 헬로 펄 같은 기억나시죠? 자, 이거 초등 3년차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초등 4년차에서 공부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Understanding on App Structure.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다 해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등 3년차, 4년차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는 방법, 읽는 방법, 그리고 영어 문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었죠. 특히 초등 3년차에 영수통합 알지브라 1A, 1B에서 영문법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고, 그리고 독해 훈련을 초등 4년차에서 독해 과목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이 책,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냐, 제가 해석하진 않습니다. 그냥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쭉쭉 봐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본문들은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 게시판에다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코드만 쭉쭉 보면서 설명하고 요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 뭐라 그러나요? 웹상에서 바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우리가 툴 코딩하는 툴을 설치할 텐데 지금 이번 수업만 바로 여기 있는 달트패드라고 하는 거죠. 달트패드라고 하는 이제 움직이네요. 자, 달트패드 보이죠? daltpad.datreng.org 여기서 바로 그냥 달트를 넣고 그냥 실제로 바로 구동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달트뿐만 아니라 HTML과 CSS도 같이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ES 코딩을 바로 진행을 하니까 일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죠. 이제 결과가 이렇게 콘솔 형태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앱에 돌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뭘 설치하고 어쩌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책만 이책 Dart for Absolute Beginn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빌려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 1장부터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